안녕하세요. 안일TV 애청자 여러분, 이제 시작합니다. 저쪽에 우리 이정석 가수님도 보이고 많은 시민들이 지금 은평 연신내역에 정치검찰 독재 심판의 선봉 이재명 대표님을 항상 지켜온 김우영 후보님 유세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사랑의 대화 그 다음에 사랑하기에 우리 가수 이정석 가수님 안진거 안진거 화이팅 안진거 화이팅 생방송 되고 있습니다. 옆에 TV도 생방송 중인가요? 김우영 TV인가요? 아 예 옆에 김우영 TV도 생방송 중입니다. 반갑습니다. 안진거 네. TV에서 나왔습니다. 국민 여러분 예 시작합니다. 예 우리 기호 1번 김우영 후보의 집중 유세를 하겠습니다. 오늘 사전 투표가 있는데 투표하셨나요? 혹시라도 오늘 못하신 분은 내일 또 있습니다.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까운 주민센터나 보건소로 가시면 투표할 수 있습니다. 오늘 집중 유세에 특별하게 우리 후보를 위해 오신 가수 이정석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예.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가수 이정석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아, 많은 분들이 볼 거예요. 저 사람 여기 왜 올라왔냐. 저는 우선 이 은평구의 국민으로서 네, 저는 이곳에 살고 있습니다. 은평구에. 뭐, 국민이니까 당연히 올라올 수 있는 거죠. 첫째는. 아, 그리고 뭐, 이번에 분명한 심판을 해야 하기 때문에 목소리를 절대 낮추지 않고 이렇게 선거 지원 유세를 다니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요즘 살기가 어떠십니까? 예전보다 편하세요? 아니면 예전보다 힘드세요? 네, 당연히 힘드시죠. 그런데 힘든 이 국민들을 관심을 가져주고 대책을 세워야 될 이 정부 야당에서 전혀 관심을 가져주기는 커녕 아예 무시를 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국민을 무시하는 이런 정권을 또 선택해야 되겠습니까? 네. 우리 김우영 후보, 우리 김우영 후보는 이미 은평구청장을 분명히 수행했던 그런 준비되어 있는 후보입니다. 여러분, 국민을 무시하는 저들을 심판하고 은평 국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줄 준비되어 있는 김우영 후보를 선택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평주민 여러분, 제가 방금 연설한 분이 누군지 어디서 많이 봤는데 목소리 들으니까 알 것 같고 궁금하시죠? 은평에 나은 대한민국이 사랑하는 제가 분명히 소개해 드릴 테니까 아! 저 사람이구나! 확인되시면 큰 박수로 맞으십시오. 은평의 사랑, 대한민국 국민들이 가장 사랑하는 선율과 목소리의 주인공 가수! 이정석 형님입니다. 큰 박수로 와주십시오. 노래 한 소절 안 하실 거죠? 목이 아파서 못 하겠습니다. 노래 듣고 싶은 마음 불뚝입니다만 조금 참고 우리 은평을 또 대한민국을 민주주의를 사랑하는 그 마음만큼을 받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드디어 오늘 사전투표일 다 투표하셨습니까? 그 목소리를 답해 주십시오.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투표를 누구에게 했는지 무엇을 위해 투표했는지 아무도 묻지 않고 있지만 모두가 다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다 사랑하는 나의 조국 대한민국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투표장에 갔고 그 마음으로 후보자를 뽑았기 때문입니다. 누군지 이야기하지 않겠지만 우리는 모두 알고 있습니다. 모십니다. 자랑스러운
더불어민주당 은퇴의 국회의 후보 김부겸 금자치로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김우영 후보를 모시기 직전에 대한민국 국민들이 가장 사랑하는 민생 경제의 대통령, 민생 경제의 수호신, 우리 모두가 다, 와, 저런 사람이 우리와 함께 뜻을 나누고 있다는 것이 이렇게 고마울 수 없다라고 매불쇼가 나은 풀세트리스다. 이미 핵인싸로 모든 공중가가 찾고 있는 선의 영순이, 그 이름 자랑스러운 영웅 홍관의 줄임말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을 금박수로 소개하겠습니다. 이름 세 번만 줄였습니다. 민생경제연구소 안진걸 소장입니다. 안진걸! 아유. 자, 시민분들에게 민생에 조금이라도 피해를 덜 드리게 하기 위해서 마이크 볼륨과 음향 소리를 가장 적은 상태로 유지하고 있거든요. 혹 잘 안 들리시더라도 그 마음만 받아주셔야 합니다. 뜨겁게 소개합니다. 민생경제연구소 안진걸 소장입니다. 우평 국민 여러분, 서울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은평구청장 시절에 전국에서 가장 모범적인 지방행정을 이끌었다 민주주의와 민생발전, 지역경제발전에 책임자였던 김우영 전 구청장님이 은평을에 후보로 나왔다고 해서 한걸음에 응원하봤습니다. 민생경제연구소 안진걸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든든합니다. 고맙습니다. 방금 전에 가수 이정성님께서 김우영 후보님 응원 유세를 해주셨습니다. 이정성 가수님이 가요톱텐에서 많은 히트곡을 남겼는데 사랑의 대화 사랑하기에 젊은 날의 추억 여름날의 추억이라니까 여름날의 추억 그리고 천둥이 온다고요. 다들 기억나시죠? 가수님이 그 노래를 하면 무상기부에 걸립니다. 하지만 일반인이 하는 건 괜찮습니다. 천둥이 온다고요. 노래 아시죠 여러분? 86년도 대학가 이제 금상곡인데 슬퍼하지 말아요 하얀 천둥이 온다고요. 이 노래잖아요. 자 여러분, 윤석열 정부 때문에 얼마나 살기 어렵습니까? 오죽하면 저희들이 국민들이 다 죽어간다. 이태원 참사, 오송 참사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 길을 지나시는 은평 국민 여러분, 고물가, 고유가, 고환율, 고금리, 고부채, 고공공요금 때문에 얼마나 시달리십니까? 그런데 윤석열 정부 내놓은 대책은 무대책이요, 속수무책이요, 오히려 공공요금을 인상하고 있으니 이 얼마나 청개구리 정권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슬퍼하지 말아요 첫눈이 온다고요 라고 이정철 가수님은 노래했지만 저희는 이렇게 말해봅니다. 슬퍼하지 마세요. 내일 모레가 총선으로 이제 그들을 끝장낼 때가 온 것입니다. 오죽하면 오죽하면 이승만 때 박정희 때 야당들이 내놓았던 못살겠다 달아부자를 다시 만든 못살겠다 심판하자가 야당의 선거 구부가 됐겠습니까? 민주주의면 민주주의, 민생이면 민생, 경제면 경제, 남북관계, 외교 국방 모든 것이 무너지고 파괴되고 있으니 우리 국민들께서 제발 윤석열, 김건희, 한동훈 정치검찰독재정권 무속 비리 비선 정권 이번에 호되게 심판하자라는 마음으로 오늘 사전투표장으로 달려가 계십니다. 여러분 저는 또 상하를 하나 갖고 왔습니다. 이 작고 못생긴 상하가 우리 동네에서 하나에 무려 5,000원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상하를 잡았다가 놓는 사이에 대파를 들었다가 사지 못하는 그런 지경에 빠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윤석열은 대파 한 달이 875원
지나시지 않았습니까? 길을 지나시는 은평구민 여러분, 대파 한 단이 875원입니까? 당장 시장에 가보고 마트에 가봐도 최소 4,5천원 최근에 조금 내려서 3,000원 안팎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파 가격을 875원이라고 조장하다 걸리니까 수원의 이수정이라는 사람이 한 뿌리다! 한 단이 아니라 한 뿌리가 875원이라고 또 한 번 국민들을 기만했습니다. 이렇게 국민들을 우습게 알고 국민들을 함부로 대하고 국민들 힘들어하는 고물가, 고유가, 고환율, 고금리에 관심도 없는 정권 이제 심판해야 됩니다. 반갑습니다, 선생님. 여기 있게. 예, 고맙습니다. 자, 여러분 상하 나를 5,000원 열받아서 이 민생고를 해결할 수 있는 김우영 후보를 추천하기 위해서 민생경제연구소 일하는 안진걸 제가 직접 응원했습니다. 여러분 여기 옆에 김우영 후보님 계시는데 민주주의자일 뿐만 아니라 민생경제를 내 몸처럼 걱정하는 서민의 아들입니다.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예, 그리고 지금 이곳에서 유세를 응원해 주신 시민들 뿐만 아니라 저쪽에서는 지금 안진걸 TV, 김우영 TV로 생방송도 되고 있는데요. 방금 전에 제가 들어가 보니 최소 수백여 명의 시민들이 지금 온라인으로 김우영 후보만큼은 반드시 당선되어서 윤석열 정치검찰 녹취정보를 불같이 심판하고 이재명 대표를 추천하면서 다시 민주당이 재집권해서 서민들의 나라, 중상층들의 나라를 다시 복원하자, 민주주의의 나라, 평화의 나라를 다시 만들어야 된다는 여론이 모이고 있습니다. 이번 총선은 여러분 그리고 이체 양명주 총선입니다. 들어보셨죠? 이체 양명주는 술이 아닙니다. 국민들의 고통이요, 분노요, 슬픔입니다. 이 이태원 참사 최상병의 억울한 죽음, 양평 고속도로 조작, 명품 내물 수수 및 인사 개입, 주가 조작, 잔고 조작. 그러나 이들은 단 한 번도 제대로 수사도 받지 않고 기소도 되지 않고 있습니다. 입만 열면 야당을 모욕하고 조롱하고 수백 번의 압수수색을 자행하는 정권이 윤석열, 김건희, 한동훈의 엄청난 비리들에 대해서는 단 하나도 수사를 하지 않는 이렇게 비열한 정권은 전두환 노태우 때도 저희들이 못 본 것 같습니다. 전두환보다 포악하고 노태우보다 무능하고 이명박보다 사악하고 박근혜보다 더 비선에 놀아나는 윤석열, 김건희, 한동훈 정권 불같이 심판합시다. 오죽하면 제가 아유 목소리가 너무 컸습니다. 선생님 죄송합니다. 김우영 후보님은 아주 소심합니다. 예, 길을 지나는 은평구민 여러분, 제가 사과를 하나 갖고 왔습니다. 한 알에 5,000원입니다. 이렇게 고물가, 고유가, 고환율, 고금리에 시달리는데 이 정권은 뭘 하고 있습니까? 정말 심판해야 되지 않을까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시민 여러분들께서 저 멀리서 달려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번만큼은 꼭 심판해주세요. 정말 열받아서 못 살겠어요. 모든 게 무너지고 있어요. 해외 동포들이 사전투표를 엄청 있잖아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다른 나라에서 문재인 정부에서 어깨 쫙 들고 대한민국 자랑하던 우리 해외 동포들이 윤석열 정권 들어서 2년 만에 다른 나라 국민들이 물어본대요. 니네 나라에 망했다. 이상한 일이 맨날 벌어진다. 고개를 들 수도 없을 정도로 안 좋은 뉴스만 나오니 투표로 심판하자고 해외 동포들이 엄청난 투표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해외 동포들의 투표에서 저희들도 오늘 내일 또 4월 10일 정말 엄청나게 투표해서 반드시 이 정권의 잘못을 심판해 주시고 서민들과 중산층들과 대다수 국민들이 제발 물가 걱정 없이 교육비, 주거비, 의료비, 통신비, 교통비, 특히 요즘에는 이자 비용 때문에 못 살겠다. 이자 비 걱정 없는 세상 만들어 가야 되는데 그 적임자가 바로 김우영 후보입니다. 민생 문제를 자기 문제처럼 서민들과 중산층들의 고통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김우영을 국회로 보내서 윤석열을 심판하고 상하 한 알에 5,000원, 대파 한 달에 5,000원 이런
미친 물가의 시대를 끝내고 제발 우리 서민 중산층 청년들 중소기업 중소상공인들도 팔자 붙는 그런 나라 팔자 붙는 은평구를 만들어가도록 도와주십시오. 김용 의원님 제가 10수년부터 봤습니다. 진짜 진짜 민주주의자의 서민들과 중산층을 위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분들이 정치해야죠. 맨 재물 대접이나 비호하고 친일 외국 생각이라는 사람들 국민에 비해 너무 가득합니다. 이번만큼은 혼내주십시오 여러분. 예, 우리 가수 이정성님과 함께 이렇게 함께 김우영 후보님을 응원하니 참으로 기분이 좋습니다. 김건희 고속도로 국정조사 아무튼 촉구할 게 매우 많습니다. 가수 이정성님과 함께 김우영 후보님 끝까지 저희들이 함께 응원해서 이번만큼 꼭 당선될 수 있도록 힘을 모으겠습니다. 길을 지나시는 은평구민 여러분, 가수 이정성님과 민생경정부서 안진거리 김우영 후보님이 은평구민을 위한 민생문제 해결의 책임자다 이렇게 응원했습니다. 가수 이정성님 아시죠? 사랑하기에 떠나신다면 그 말은 믿을 수 없어. 사랑한다면 왜 떠나가야 해. 이런 노래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이정성 가수님이 은평구민이거든요. 서울 대선구로 나왔습니다. 자, 김용 후보님 이리 올라오십시오. 저희가 이렇게 한번 같이 손 한번 번쩍 들어서 은평구민들을 위해서 제대로 일하고 일을 하고 다짐을 받겠습니다. 김우영 후보님은 정말 은평구민들을 위해서 견마주로를 다할 것입니다. 서민 중산층 대다수 국민들의 진정한 친구 김우영을 다시 한번 강추드립니다. 김우영 여러분, 목소리가 커서 목소리가 많이 들어본 것 같은데 누가 말했는지 혹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한 번만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근까지 연설하신 분은 우리 모두가 사랑하고 좋아하는 민생경제 대통령이라는 별칭이 아깝지 않은 민생경제연구소 안진걸 소장이었습니다. 큰 박수 가져주십시오. 그리고 안진걸 소장님이 열창하신 은평이 자랑하고 대한민국 모든 국민이 가장 사랑하는 목소리의 주인공 중에 한 명, 다수 이정성 선배님이었습니다. 박수 가져주십시오. 네, 두 분은 큰 박수로 잠시 무대 밑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제가 목이 쉬어서 잘 안 들리시겠지만 제가 가리키는 손짓을 잘 봐주십시오. 지금 이곳 연신내 부부 노대오 거리 건널목 건너편에는 김우영과 더불어민주당 탈환팀 어벤져스 드림팀으로 원팀을 꾸려서 이번 국민 승리 총선을 준비하는 은평을의 지도자, 청출지, 공직자분들이 모여있습니다. 한 분씩 소개하겠습니다. 은평구 의회의 자랑, 김동만 의장님 큰 박수로 소개합니다. 은평구의 김우영 국회의원 후보가 함께 일하는 시의원이 두 명이 있거든요. 불광의 장군, 불광 시의원 한 분과 부의원 한 분, 두 분 파트너를 꼭 기억해 주십시오. 딱 보면 너무 잘생기고 미세가 당당해서 두 장군님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소개합니다. 영화배우보다 더 잘생긴 불광 정준호 시의원 큰 박수 감사합니다. 정준호 시의원의 오른팔, 정준호 시의원의 영혼의 브라더스 이경구 부의원을 큰 박수로 소개합니다. 저는 가련동 진반동을 담당하고 있는 서울시의원 박희진입니다. 반갑습니다. 저와 함께 일하고 있는 진반동의 오영열 의원과 저기 가련동의 큰 누나 권인경 의원님을 큰 박수 소개합니다. 우리 모두가 아끼고 사랑하는 우리 모두의 누나
은평의 장현수 조연님을 그 박수로 소개합니다. 자, 이렇게 더불어민주당 은평을 파란 원팀 어벤져스 드림팀이 누구와 원팀으로 일하고 있을까? 누구와 주권자를 위해 내 앞에서 함께 싸우고 있습니까? 제 옆에 서 있습니다. 소개합니다. 부천이 찢어져도 아깝지 않은 우리 모두가 사랑하는 우리가 뽑은 은평의 목소리 가장 먼저 앞장서서 가장 마지막까지 주권자와 함께 싸울 것입니다. 소개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은평을 국회의원 후보 김우영 후보를 큰 박수로 소개합니다. 김우영입니다. 제가 조금 목이 쉬었는데 목소리가 들리나 싶습니다. 오늘은 사전투표하는 날입니다. 왜 사전투표를 할까 생각을 해보면 윤석열 남아있는 3년의 정치적, 경제적 재난을 사전에 대비하자 이런 차원에서 사전투표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네. 예, 윤석열 대통령 2년 동안 우리 대한민국은 정치란 고도의 숙련된 노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 나라 공정하게 상식적으로 잘 운영할 거라고 생각하고 많은 시민들이 표를 줬기 때문에 당선이 되었죠. 그러나 그의 2년은 저게 8774번 버스 운전수처럼 숙련된 노동자로서 잘 준비된 대통령이 아니었고 난폭, 무면허, 무질서, 무책임 그런 운전자가 아니었나 싶은데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안 그러면 어떻게 대한민국 세계 10대 경제 강국이 작년 IMF 통계로 무역 수지가 세계에서 181위입니다. 181위. 저는 눈을 내가 이거 잘못 봤나 싶을 정도의 181위였습니다. 우리나라가 해방 이후에 이 경제 성적표에서 181위를 한 적이 있습니까? 무면허 난폭 운전자 윤석열 씨가 대통령이 되어서 운전대에 앉아가지고 제대로 운전을 하지 않고 엉뚱한 데를 돌아다니면서 나라 경제를 이렇게 망가뜨려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들은 그를 난폭 무면허 운전자라 아니할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쌓아놓은 경제적 부, 가게 사장님들이 피땀 흘려서 올려놓은 매출 잔고, 또 집집마다의 월급 봉투, 이걸 총두리째 떨어뜨리고 있는 경제 사기범이 누구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보수고 진보고를 떠나서 우리는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하나의 공동체 가족 구성원입니다. 우리의 삶과 우리의 민생, 우리의 서민경제, 거기에다가 재벌경제까지 모든 부분에서 윤석열 대통령 집권 이후에 후퇴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세계경제에서 대한민국이 일본의 경제성장률을 넘어선 지가 20여 년 됐는데 윤석열 정권이 맡은 이후로 경제성장률마저 일본에 의해서 추월당했습니다. 고물가, 고금리 모든 부분에서 경제적으로 우리의 삶을 옥죄고 있는데 대한민국의 영업사원 1호라고 하는 윤석열 대통령과 부부는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대한민국이 쌓아놓은 외교의 품격에 초를 치고 있고 대한민국의 수출 길을 막아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남아있는 3년 싹수가 노랗다. 우리가 아무리 그에게 기회를 준다 한들 개과천선하고 한골 탈퇴할 가능성이 단 1%라도 있을까? 저는 그건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지역의 많은 일들, 어르신들이
10명 중에 4분이 최저 생계를 못하고 있습니다. 청년들의 대다수가 좋은 일자리를 못 갖고 있고 하루에 알바 2개, 3개 이상을 뛰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럴 때 정치인은 일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어려운 일들을 맡아서 일을 해야 되는데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하고 골목 경제를 키우면 뭐합니까? 대한민국은 대통령 중심 국가고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통해서 국가가 가야 할 방향을 제대로 제시를 하고 끌고 나가야 우리의 삶이 나아지는데 그 모든 가능성을 차단하고 있고 우리 삶의 한 90%를 좌우하는 게 대통령인데 그 대통령이 우리의 삶을 이렇게 파탄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이 이렇게 선명한 야당으로 다시 바꾸어서 윤석열 2년을 심판하고 제대로 절망을 심판해야 그 다음에 희망을 만들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저기 구호가 보이지 않습니까? 심판을 넘어 희망으로 우리는 나쁜 것을 절망스러운 것을 찍어내고 규정하고 심판해야 그 다음으로 희망을 갈 수가 있습니다. 이번 선거에서는 윤석열 2년의 그 희귀한 거의 부부 대통령이나 마찬가지인 그분들의 실정을 완전히 심판을 하고 주권자가 얼마나 무서운 길을 보여주는 그 선거가 되어야 한다. 그게 제가 내세우고 있는 심판을 넘어 희망의 선거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네, 윤석열발 재앙은 사전투표를 통해서 사전에 대비하고 막아야 됩니다. 주권자만이 잘못 가고 있는 대한민국 코를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승객만이 난폭운전자, 무면허 운전자의 그 실정이 잘못됐다는 걸 꾸짖고 그의 운전대로부터 내려오게 할 수 있습니다. 민주당이 앞장서겠습니다. 그리고 그 심판을 넘어서 희망을 만들겠습니다. 그 희망은 나라 위에 애쓰고 우리의 자식들을 키우다가 허리가 휘고 있는 그러나 10명 중에 4명이 절대 빈곤 상태여서 우리 은평구의 교회란 교회를 가보십시오. 어르신들이 1,000원 주는 거 그 1,000원 받으러 이 교회에서 저 교회로 뛰어가다가 넘어지십니다. 이 어른들에게 월 10만원이라도 기초연금에다가 더 10만원을 얹어서 지역카페로 더 드리자. 이게 제가 내세우는 1호 공약입니다. 지역카페로 어르신들에게 연금을 드리면 3달 안에 무조건 써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상점들, 가게들이 장사가 잘 됩니다. 어르신 덕분에 지역경제가 살아날 수 있습니다. 민주당의 이번 선거의 핵심 공약 중에 하나는 국민 1인당 25만원 민생회복 자금을 지역 카페로 집행하겠다는 겁니다.